그 정도는 괜찮아요. 우리 살았네. 입체감이 나면서 생기가 돌아가고 입술이고 뭐. 아하. 이게 누런 게 린시드인가 봐요. 린시드를 조금 섞어야 되는 거예요, 여러분, 그림 그릴 때? 아니요, 섞긴 해야 되는데. 예, 예, 조금만 섞는 거예요. 그 린시드라고 써 있죠? 예. 근데 섞인 거 같은데, 그것도? 이건, 아니요, 이 통이 아마. 아, 이게 린시드 아니에요. 통으로 그냥 다 바꿔서. 린시드만 쓰면 그렇게 되는데. 예, 섞어서 쓰. 쓰긴 써야 돼요, 안 쓸 수 없어요. 예. 근데 양을 조금 넣으라고요. 누런 게 이름은 맨날 헷갈려서 누런 거 하얀 게 누런 거 하얀 게 같이다 식은 감자야? 어? 네? 어. 사진이 없는데 그거 만드시네? 보인다니까. 네? 교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야. 아니 저 피부 속에 있는 뼈도 보이시는데 그거 안 보이겠어요? 아니, 아니 피부 속에 있는 뼈도 보인다니까요. 뼈, 그 이게 다 뼈를 근골해서 이게 생긴 거 아니에요. 이제 피부에서 눈썹이 나왔네. 따로 놀아도. 요거 나온 데는 나온 대로. 그게 피부가 쏙 들어간 데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올라가는데 고기가 걸려니까 안 되더라고. 그렇죠. 그건 굉장히
성형까지 해주시네. 성형까지 아주. 가는 거야? 페트롤이 있어야 돼. 페트롤. 페트롤? 페트롤만 좀 뭐가 좀 하얀 거, 뭐 깨끗한 거, 노란 거 다 있어요. 하얀 거 이거 뭐야? 이건 뭐 섞은 거야? 그 그냥 린시스하고 뭐야? 테라핀인가? 그거 섞 섞은 거야. 테라핀? 네, 그거 섞은 거 같아. 금방 마르는데. 누가 저 페트롤만 지금 있으세요? 어느 게 페트롤이고 어느 게 뭔지 몰라요. 색깔 보세요. 이름은 아니야. 이름은 다른 병일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이름은 다른데 이거는 린스. 이거를 조이컵에다 조금만.